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1910년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었어요. 자, 이런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는 드디어 1945년 8월 15일날 일본의 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통해서 결국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는 정부 수립을 위해서 열심히 건국준비위원회를 준비함으로써 여운형과 김구와 같은 이런 인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건국 준비를 서두르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광복 이전에 이 건국 준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 정부가 있었었죠.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듯이 1940년대 때 이제 드디어 이 조수왕의 삼균주의에 기초를 해서 정치, 경제, 교육의 이 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이 건국강령을 이제 공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조선 독립동맹. 자, 이 조선 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도 건국강령을 이제 제시하게 되면서 조선 의용군과 함께 항일운동을 이제 전개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죠. 자, 무엇보다도 그보다 중요한 건 1944년에 이제 만들어졌던 조선 건국동맹입니다. 자, 이 건국동맹은요, 중도 좌파 세력이었던 여운형이 주도를 해서 만든 비밀단체로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위해서 이제 건국강령을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공출, 징용, 이런 진명에 반대하는 보방단을 이제 조직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발족되게 되는데요. 그 건국준비위원회의 모태가 된다는 점이 바로 이 조선건국동맹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선건국동맹은요, 일단은 좌파와 우파의 이 세력이 서로 연합을 해서 만든 민족연합전선이라는 점이 그 성격이 되겠죠. 자, 이때 연합국축은 드디어 이제 1943년부터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연합국축이 이 동맹국축, 즉 어떻게 보면은 이 독일에 대한 그 측으로부터 이제 거의 승인전을 이제 승전보를 이제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1943년 11월 달에 이제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석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승인했던 이 선언이 바로 카이로 선언인데요. 일본이 무조건적인 이 항복을 이제 하게끔 요구를 하고요.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즉 적당 언제인지는 확실히 이제 말하진 않았지만 적정한 시기를 이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약속해주는 그 선언이 바로 카이로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테헤란 회담이라고 해서 한국에게 이제 한국이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한 것이, 즉 광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을 신탁 통치를 할 것을 결정을 한 회담이 바로 테헤란 회담이고요.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이 이제 대일 전쟁에 참전을 하겠다는 그 선언이 나오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 신탁 통치하고 그 신탁 통치를 하기 위해서 38도선을 분할을 결정하게 됐던 게 바로 이 얄타 회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츠담 선언. 자, 우리 카이로 회담 다음으로 중요한 선언이 되겠죠. 자, 이 포츠담 선언에서는요, 이 얄타 협정을 재확인하면서 이 소련의 대일 선전 포고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일본이 이제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제 이 카이로에서 이제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함으로써 이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끔 했던 게 바로 이 포츠담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카이로 회담과 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열강으로부터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확고해지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 조항은 없는 신탁 통치 조항이 맺어져 있는 이런 회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회담 가운데서도 우리는 건국동맹을 결성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인 이런 정부를 구성할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첫 번째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건국준비위원회를 계속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일단 구성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안세용,
이 함께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좌우합작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이 건국준비위원회인데요. 먼저 이제 이 건국 시안대를 구성해서 이제 자주적인 이 질서 유지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량을 이제 확보함으로써 이 여러 가지 식량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지방의 지부조직을 확장하면서 이제 일본이 나간다면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이런 혼란함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미리 준비하는 성격이 강했다는 게 바로 이 특징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건국준비위원회는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 우파와 좌파가 함께 이렇게 연합전선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좌익과 우익의 경쟁이 좀 표면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 우파하고 중도 우파가 탈퇴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좌파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건국준비위원회는요, 결국에 이 민중의 거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는데, 자, 이로써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그 혼란기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였고요. 해방 이후에 이 통일전선의 성격을 띄었다는 것이 큰 의의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돼서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도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광복한 직후에 드디어 이제 소련군은 이제 우리 한반도의 북부 쪽에 이제 와서 점령을 하게 되고, 미군은 이제 소련의 점령을 막기 위해서 남쪽에 38도선을 군사 경계선으로 이제 분리를 함으로써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이 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소련이 북쪽을 관할하게 되고 남쪽은 미군이 관할하게 되는 이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정부 수립을 미리 하고요. 이거를 미군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발족한 게 바로 이 조선인민공화국인데요. 자, 일단 미 분정이 이제 친주를 해서 우리에게 이제 점령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미 분정과 대등한 이런 협상력을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공화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정부 형태로서 이렇게 지칭되었던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광복 직후에 남북한 정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 분정은 우리 남한에 이제 진주를 하게 됨으로써 이 점령군으로서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데요. 자, 원래 기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우리가 이제 미군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자 만들어진 조선인민공화국을 이제 한국인의 이 정권기관으로서 전면 부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한에서는 미 분정만 있을 뿐이다. 자, 요거를 이제 선언하게 됨으로써 이제 정부를 미 분정의 이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처단해야 될 제1호의 대상이었던 친일파들이 대부분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었죠.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앉혀서 이렇게 이 정부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 통치를 하는데 이용했어야 했는데, 이 친일파들을 기존에 이제 혼란을 없앤다는 명목상으로 해서 이 친일파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이들을 등용했다는 점이 그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좌익과 우익 세력 간의 이 대립이나 이 정치적인 이 세력들이 난립을 하게 되는 가운데 이승만이 귀국을 해서 독립중앙족성협의회를 발족하게 되고요. 김구와 같은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은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단체로서 입국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군 같은 경우에 미 분정과 달리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미 분정은 직접 통치를 했지만 소련군 같은 경우에는 간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친일파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미 분정과 이 소련의 분정이 조금은 달랐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을 이제 숙청을 하면서 김일성이 이제 대대적으로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 주었던 게 바로 이 당시의 북한의 실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의 이 건국 준비, 우리만의 주체적인 이 건국 준비는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남한은 미 분정을 중심으로, 북한은 이제 간접적인 소련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 인민공화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이 회의가 열림으로써 미국, 영국, 소련과 같은 이런 외상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논의를 하게 돼요. 그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요, 일단은 조선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최고 5년 동안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이 실탄 통치를 이제 실시할 것을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를 이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발족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 최고 5년 동안의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 좌우 대립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신탁 통치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일단 좌익 같은 경우에 북한당이 되겠죠. 자, 그쪽에 처음에도 이제 일단 좌익이나 우익이나 이 한반도 전체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제 반대를 했었어요. 신탁 통치에 대해서. 자,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좌익 세력들이 찬탁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찬탁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면서 이 우익에 이제 맞서는 이 반탁하고 이제 조금 대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우익이 반탁을 한 이유는요, 소련이 신탁 통치안을 먼저 제시를 해서 이제 이 반공 세력이 조금 했다고 생각을 해서 반공 세력이 조금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탁 통치 문제로 좌익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쪽이고 우익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중도파 가운데서는 이제 여운형이나 김규식과 같은 이런 쪽은 임시정부는 이제 찬성을 하되 신탁 통치는 일단 입장을 보류한 입장이고요. 민중도 같은 경우에는 신탁 통치 자체가 이제 우리의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막 벗어났는데 제2의 이 식민통치가 된다고 여겨져서 반탁운동에 호응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민중들의 생각이었었죠. 자, 이 가운데 드디어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발족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일단 이 임시정부 참여 구성원 자체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이제 좀 대립을 얻게 됩니다. 자, 일단 소련 같은 경우에는 반탁을 내세웠던 이런 우익이라든지 이런 이 사회단체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찬탁이나 반탁이나 상관없이 모든 세력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미국과 소련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결코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때 미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국 결렬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승만과 그의 이 극우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한민당 세력이 이제 단독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인데요.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구성하자.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자, 자칫 잘못하다가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하게 생겼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반탁을 외치면서 원래 이승만과 함께 반탁을 외치면서 이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승만이 이렇게 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이제 주장하게 되자 이승만과 김구는 이제 다른 길을 서로 걷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구는 이제 통일 정부를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좌익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상회의를 이제 저지를 해서 이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이제 통일정부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좌익 세력들은 일단 좌익이고 우익이고 서로 이렇게 합작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중도파 같은 경우에는 좌우합작 운동을 실시를 하게 돼요. 왜냐면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다시 통일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 중도파와 중복파를 중심으로 한 여운형이 중도파인데요. 자, 이들을 중심으로 한 좌우 합작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좌우합작위원회는요, 미국의 이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좌우합작위원회인데요. 좌우합작을 구성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 중도파로 알려져 있는 여운형과, 그 다음에 김규식이 이제 북한 쪽으로 가서 이제 좌우합작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좌우합작이 구성되었을 때 서로 의견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 어찌냐면 좌익 측에서는 이 다섯 개의 원칙을 제시를 했고 우익 측에서는 여덟 개의 원칙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둘의 원칙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서로서로 이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좌우합작 7원칙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들이 이 좌우합작 7원칙을 대충 한번 보자면요. 일단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 결정에 있어서 일단 이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할 거니. 즉 남한이나 남쪽이나 이런 북쪽이나 이 따로따로의 정부가 아니라 하나가 돼 있는 좌익과 우익의 하나의 정부를 구성할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소공동위원회를 빨리 다시 속개하게 하는 거를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농민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이제 줄 것을 약속했고, 친일파나 이런 민족 반역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입법기구에서 처리를 할 것과, 그 다음에 남북의 이제 좌우 테러적인 행동을 일체 저지하고, 입법운동의 구성이나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적극 이제 실행을 할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이 자유를 절대 보장할 것. 자, 이 일곱 가지가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일단 좌익의 다섯 개의 원칙과 우익의 여덟 개의 원칙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들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이제 보시고, 이 원칙의 차이를 보시면서 좌우합작 7원칙을 한번 이제 읽어 보신다면 조금 더 자세히 그들의 입장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결과, 이 좌우합작을 구성해서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이제 발족된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좌익과 우익의 이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자, 이런 가운데 미 군정의 이렇게 주도하에서 이렇게 이 구성되었던 이런 좌우합작이 결국에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미 군정이 그 지원을 철회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여운형이 누구에게 암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암살이 된 말고요. 그 이후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이 좌우합작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이거에 있어서 이 여운형이 암살된 그 배후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미국이 이제 좌우합작을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미국이 뭐 뒤에서 암살시켰다는 그런 것도 있고, 북한 쪽에서 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 우파 세력들이 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2차 미소운동위원회가 드디어 다시 발족이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미 이 좌우합작을 구성하는 그 좌우합작 구성을 해서 움직이는 차원에서 좌익과 우익이 이렇게 대립이 격렬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에도 냉전으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2차 미소운동위원회도 당연히 성공을 시킬 수가 없겠죠. 자, 이들의 대립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당연히 2차 미소운동위원회도 결렬로 돌아서 버립니다. 자,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까지 결렬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유엔에다가 한반도 문제를 이제 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엔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국제사회의 이 조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죠. 자, 이 유엔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시 입원하는데, 뭐 유엔은 뾰족한 방법이 당연히 그렇게까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는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할 것을 결의를 하게 되고, 이제 소련이 이제 그렇게 해서 소련하고 이제 소련 측에서 하는 이 북한 쪽과 미국 쪽에서 하는 이 남한 쪽에 이렇게 선거위원단을 각각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 쪽에서 이 선거위원단 입국을 막아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서 선거위원단은 결국 남한에만 이렇게 머물게 되고, 결국 소련이 이렇게 이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이 유엔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남북한 총선거가 아니라 가능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에서라도 이 총선거를 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해버립니다. 자, 그게 바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의된 건데요. 그럼 이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한하고 북한에 이제 다른 정부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당연히 총선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총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이 좌익 같은 경우에는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남조선 노동당을 주도로 해서 파업을 하거나 민중투쟁을 했고요. 김구와 김규식은 자, 이 선거에 불참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투쟁이 제주도에서 4월 3일에 일어났다는 4.3 사건이 있는데 나흔만에 단독 선거를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미국도 철수하고 이제 극우 테러도 반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 제주도민들이 무장을 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요, 이제 뭐 광주에서는 5.18 민주항쟁이 있다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4.3 항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못하면 남아나온 북한에 새로운 정부가 따로따로 세워질 것 같은 이런 이 두려움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 김웅건은 또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을 주도해서 북한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남북협상은요, 일단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 두 개가 이제 단일한 이런 단독정부를 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단 두 차례 정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1차 이 남북협상에서는 김구와 김규식이 참여해서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가 이제 잘 이루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2차 남북협상 때는 이 사회주의 정당하고 단체만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김구와 김규식은 불참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미국과 소련이 양군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모두 다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남북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들을 이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들의 이 지도자들의 인식에 이 차이가 나서 결국은 또 결렬되고 맙니다. 결국은 이 남북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국 이루어지고 말죠. 자, 이때가 바로 5월 10일 날 이루어졌다 그래서 50 총선거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김구와 김규식은 이 50 총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고요. 자, 이때 이 50 총선거에 이제 참여를 했던 거는 일단은 이 남북 이제 협상파나 이런 좌익 세력들은 이제 대거 불참을 하게 되지만 이승만과 한국 이 민주당과 같은 이런 우익 계열이 압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드디어 이 총선거를 통해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드디어 제헌국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때 이 제헌헌법을 만들게 되면서 이때가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되겠죠. 자, 이 제헌국회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 간접적인 선거로 간선제로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 제헌국회를 구성하는 이 차원 내에서 일단 헌법을 제정했었고요. 7월 17일 날 이 헌법을 제정했을 때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가 플러스되어 있는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형태로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정통령으로서는 이승만이 뽑히고 부통령으로서는 이시영이 선출이 됨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광복을 한 10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날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그 이후에 1948년 9월 9일에도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북한에도 이제 정부가 구성되게 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이제 한반도 안에 두 개의 정부가 구성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정부가 구성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급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친일파를 처단하는 일이 가장 급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제헌국회에서 가장 먼저 실행을 했던 것은 바로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구성해서 이제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이 처벌법에 따라서 이들의 이 반민족 행위를 했었던 친일파에 대해서 이제 응징을 하는 게 남아있겠죠. 자, 이때 이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이 반민특위라 해서 이들을 발족시키고, 여러 가지 이 친일파들을 체포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우리 근대적인 이 문학의 선두주자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봉수를 비롯한 이 최남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로 이렇게 체포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착착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때 이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그렇게 협조가 적극적이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민특위 활동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굉장히 짧게 이렇게 잡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프라치 사건으로 국회에 이렇게 스파이가 들었다는 이걸 명분으로 해서 이 반민특위 활동이 많이 제약을 당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친일 세력들의 이 방해 문장까지 이렇게 합세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도 이제 축소가 되게 되고 친일파 처단 기한도 이렇게 단축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교재에 보면 이제 반민특위의 이 실적이라든지 이 프랑스에서 이제 우리가 그 독일의 이 나치 이 협력자들을 처벌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차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원래 이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차없이 이렇게 처벌이 들어가야 원래 맞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협조가 너무너무 이제 무던하게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처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일단 이 광복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정부를 구성하는 이 순서에서 보자면 자, 중요한 내용을 한번 꼬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이 정읍 발언에 맞서서 했었던 좌우 앞장. 자,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좌우합작이고요. 좌우합작은 여운형과 김규식이 이렇게 함께 갔다는 거. 자, 이런 좌우합작도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 이 남한만의 총선거가 총선거가 결의가 되자 이제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떠났다는 거. 자, 이 두 개는 이제 시기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봐두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의 이 광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이 정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당히 신탁통치네 뭐니 하면서 휘둘리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드디어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에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 이렇게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안에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이 두 개의 정부는 대립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 우리가 추측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1950년에 이루어졌던 6.25 전쟁입니다. 자, 6.25 전쟁 전에 있었던 일은요, 김구가 1949년에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됐는데요. 이 안두희라는 사람의 이제 이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는 이제 잘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이 김구가 1949년에 암살 당하고, 그 이후 1년 후에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6.25 전쟁을 이제 보자면, 일단은 무작정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바로 국내적인 정세와 국제적인 정세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내적으로서는 남한 쪽에서는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제헌국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남한만의 총선거인 50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런 세력들이 이 중도파의 이 무소속 세력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이 한국민주당과 이승만 세력이었던 이 우파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북쪽으로 진출해서 우리가 남한이 북한을 이렇게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북진 통일론을 계속 제시하게 되면서 이 남북간 정권은 서로를 계속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38선 부근에서 이제 무력 충돌이 조금 조금씩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 있는 상황 속에서 김일성도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진출해서 무력 통일을 하자는 이런 이 남진 무력 통일론을 제시하게 되면서 한 번쯤은 부딪힐 것 같은 이런 아슬아슬한 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에치슨이라고 하는 장교가 있는데 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대만과 우리 여기 있는 한반도를 이 에치슨 라인에서 방어선, 미국이 방어해야 한다는 그 방어선 라인에서 제외를 시켜버리죠. 자, 이거는 바로 이 소련을 등에 업은 이 북한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그러면 이 남한, 드디어 이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방위선 안에서 보호해주는 방위선 안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건 기회로 삼아서 북한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무력으로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 김일성은 미리 이제 소련에게 미리 전갈을 보냈
했다고 하죠. 그런데 소련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묵인했다고 하죠. 이 묵인했다는 거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뒤에서 조용히 지지를 했다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6.25 전쟁의 이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그 순서를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반도에서 에치슨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가 이 미국의 이 방어선에서 제외가 되자 자, 드디어 북한이 이제 남침을 기습으로 남침을 해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자, 남침을 해가지고 쭉쭉 남침을 해가지고 오는데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낙동강 전선까지 이렇게 우리가 쫓겨나게 되는데 이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낙동강 전선까지 쫓겨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강가지를 폭파하게 되는 이 사건도 함께 있었다는 거. 자,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좀 비난을 얻는 거죠.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한강가지를 폭파해버리니까 함께 이 피난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한강다리를 폭파했던 이유는 이 북한군이 이쪽으로 계속 쫓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같은 이 민중들이 같이 백성들이 같이 못 오게 된다는 피난을 같이 거기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 자, 이 점이 중요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서 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를 하고 드디어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먼저 침략을 해왔잖아요. 이 침략자로 이 북한을 규정하면서 유엔군이 출동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풍전등화처럼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 유엔군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서울 근방에 있는 데까지 이제 잠깐 왔다가 아직 서울을 수복하지는 못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맥아더 장군이 인천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하게 됨에 따라서 드디어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압록강 전선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조금 있으면 북한이 통일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의 이 남한으로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살짝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바로 인천 상륙작전 덕분이죠. 그러면서 평양을 수복하고 일단 서울 수복하고 38선을 넘어서 평양까지 수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위에 있는 이 압록강 전선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던 찰나에 중국 공산당군이 원래 도와주면 안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중국 공산당군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중국 공산당군은 여기 내려와서 여기 있는 서울이 다시 재함락이 당하게 되고요. 우리는 여기 있는 압록강 전선에서부터 여기 있는 38선 있는 이 밑에 살짝 밑에까지 드디어 우리는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사후퇴를 통해서 이제 서울이 다시 재함락이 되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38선 부근에서 접전을 하게 됩니다. 접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교착 상태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소련군이 먼저 휴전 제의를 유엔군에게 하기 시작하죠. 자, 이때 이 미군이나 소련군, 이 둘의 이제 휴전 회담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당시 휴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제도에 있었던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렸어요.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렸다는 것은 휴전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머리 아파지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이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이 경제원조, 무상경제원조라든지 이런 경제원조라든지 군사적인 이런 원조를 군사와 재정적인 원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드디어 이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드디어 이 3년간의 이 전쟁이 끝이 나서 6.25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휴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막대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인명피해가 심했고요. 국토도 당연히 농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간산업들도 다 파괴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남한, 북한 하면서 이 38선 이 부분에 철조망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들의 민족 감정은 더더욱 나빠져서 얼어붙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분단은 고착화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 6.25 전쟁은요, 이 정치적으로 있어서 서로의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체제를 조금 더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이승만 이 정부가 좀 더 공고해지는 그런 이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 일본은요, 이때 당시에 일본이 무기를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대립관계를 이제 결과적으로 형성을 하게 되는데, 대만이 이때 당시에 중국하고 이제 민주당과 공산당 이렇게 있는데, 이 공산당이 민주당이 구성이었었던 이런 대만을 통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의 경제, 군사적인 대국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으로, 강대국으로 이제 크게 부상을 하게 되죠. 자, 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이 전후 처리에 있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한국 정부가 휴전에 반대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이 미국 정부가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체결된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자, 이때 이 목적은요, 일단 공산주의자들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북한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침을 방지하고, 이 미국을 이제 우리의 군사적으로 이제 미국이 개입하는 거를 정식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도 들어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한국 내에 이 미군기지 설치를 용인하고, 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은 지금도 유엔 사령부, 이제 미국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광복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그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싸웠던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은 이제 시기별로 그 사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시간에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사건의 전후 관계를 잘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정부가 구성이 되었고, 이 정부 구성 안에서 이제 여러 개의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 정부들의 이 통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